Good morning, Bitcoin. 네, 25일 목요일입니다. 코인360 페이지 불기 시작합니다. 어제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짙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특히 이오스나 리플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시장 가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정받고 있는 오늘 장세를 반영하듯 시장 가치 1,771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속에서 알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54.5%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하락하고 있지만 상위권 10위 내의 코인들, 비트코인보다 더 짙은 하락세 보이는 코인들 많은데요.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 4%, 리플 6%, 이오스 7%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조금은 더 큰 상황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봤을 때 15위 테조스 13% 하락하고 있고요. 깊게 조정을 받으면서 63위까지 쭉 내려봤는데 모두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100위권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들 거의 없는 아침,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일단 7거래일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7거래일 동안 상승을 쭉 해와주다가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여전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인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 캐시는 모두 긴 추세선, 7거래일 추세선으로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OKEX, L뱅크, 바이낸스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격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도세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업비트 27%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빗썸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 국제시세에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는 0.21% 정도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이오스트나 하이퍼캐시, BHP 등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0.74% 하락이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외하고 또 어거나 디크레드를 제외하고는 역시 업비트에서도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뉴스들 짧게 짚어보시죠. 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오늘 시장을 살펴봤을 때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티 그린스펀은 오히려 Let the race begin, 레이스가 시작되도록 두자, 좀 긍정적인 쪽의 발언을 하고 있네요. 자, 언젠가 나의 고객이 스크린샷을 보내면서 자, 나스닥에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마티 그린스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S&P 500 지수가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에 있는 S&P 500 지수가 현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있겠고요. 그리고 악재로 이어졌던 무역선장이나 브렉시트 같은 것들이 시장에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네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빅스 지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지금 2019년 들어서서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암호화폐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하락세를 보는 것은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알트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동시에 나왔고요. 자, 이게 전 세계 거래소들의 거래량과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 양세 속에서 더 이런 게 뚜렷한데 마티 그린스펀이 펀드 스트레스 톱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BMI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BMI 지수가 1에서 100까지
로 추산이 되는데요. 89라는 거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2016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 상승 가능하다.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뭐 사실 너무 많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뉴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8살의 래퍼 릴펌프가 그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품을 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비트코인의 적용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분이 지금 팔로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약 124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이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뉴스 BTC는 짚고 있네요. 규제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비트코인의 범죄 사용과 비트코인의 채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 뉴스 BTC가 역시 내놓고 있습니다. 다크웹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게 뉴욕타임즈가 조사한 건데요. 체인 어널리시스의 소스를 따서 분석을 한 건데 일단 다크넷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그런 트윗인데요. 물론 암호화폐 굉장히 좋은 발전 방향이 있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걱정할 것도 있는 게 온라인 페이먼트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온라인 페이먼트가 조금 줄어든 반면에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거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자, 해킹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범죄에 활용된 경우 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선고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남자가 7년 6개월의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또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암호화폐 채택을 늘릴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천천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소비자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워낙 먼 이야기 당장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제공해줬지만 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이 레저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 프랑스 언론사가 보도했다는 것을 코인데스크가 이어받아서 보도를 했네요. 삼성이 투자한 금액은 약 260만 유로, 달러 환산으로는 29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레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하드월렛 지갑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 이 회사에 삼성이 투자를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은 나라인데 외환관리당국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제무역금융 플랫폼을 시험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블록미디어가 다시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입 무역금융 시스템이 그다지 발전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운영 효율성이 낮고 또 비대칭적인 게 강하고 데이터 공유도 불안정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투명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일단 시험 운용이 시작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여기에는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 여러 은행들이 참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락을 해도 단기적인 하락일 것이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가격들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서 내일 방송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